안녕하세요. 다이어토바입니다. 아우,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어요, 지금. 아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엄청 심하게 내리더니 지금 사뿐사뿐 내리고 있네요. 우리 개발선 인장이 이제 시들시들 해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쳐서 제가 이렇게 따줄 겁니다. 이렇게 톡톡. 따줘야지 또. 나중에 또 꽃도 피고 그러겠죠? 시들시들한 거는 따줘야지. 얘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유, 예뻐.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요. 또, 우리 아는 동생이 이 집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엄청 그냥 대품을 잘 키워요. 식물을 한 20년 넘게 20몇 년, 23, 4년을 키운 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식물들이 잘 되고, 식물이 너무 많아요. 꽃 피는 식물도 많고, 또, 다육이도 키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 동생이 요것도, 준 거거든요. 가지고 와서. 다음에 빨간 걸로 갖다 준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 키워요, 그 동생은. 이야, 너는 조금 더 놔뒀다가 따줄게. 아까우니까. 예뻐라. 핑크핑크하고 얘는 약간 아이보리 색상이 있는 거고, 빨간 게 있었는데 없어졌나 봐요. 빨간 게 없네. 이거 다 동생이 갖다 준 개발선 인장이거든요. 예뻐요. 우리 요즘에 국화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꽃몽오리를 다 따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좋아. 여기 있는 거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따버렸거든요. 괜히 땄나 봐. 꽃몽오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응? 국화꽃이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겨울에 신경 안 써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조금 시들시들하면 물을 주고 했더니 살아나고 살아나고 해요. 웬만하면 죽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화. 국화 키우는 방법을 좀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된다고 해. 안줄 수가 없었어요. 쭈글쭈글해지면 주면 다시 벌떡 살아나고, 벌떡 살아나고. 그리고 제가 소주물을 막 뿌려주거든요. 얘네들은 이런 거안 해주면 끈적끈적하면서 벌레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소주물을 계속 뿌려줘야 되잖아요. 저기, 계자가 아니라 계피. 계피나물을 같이 저 물에다 담가 놓은 노랗게 검은죽죽 커피 색깔로 물이 빠지거든요. 그거를 섞어서 소주랑 섞어서 뿌려주면 깍지가 안 끼더라고요. 응? 너무너무 잘 자라요. 깍지도 안 끼고. 이제 몇개 없으니까 더안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깍지가 그렇게 많이 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끼는데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깍지 끼면 무조건 다 뽑아버려요. 한두 개가 보여도 다 뽑아버리고 물에다가 소주 타서 계피물 타서 헹 거예요. 수돗물 한번 이렇게 물발로 닦아낸 다음에 사이사이 그 숨어 있잖아요, 깍지들이. 그럼 거기다가 물을 호스로 대고 샤워기로 싹 뿌려주면은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화분에 흙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팔팔 끓은 물,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여서 이 컵에다가 화분에다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깍지가 다 죽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식은 다음에, 말른 다음에 뭘 섞으냐면 저는 지렁이토 있잖아요. 지렁이토.
그거 좀 섞어주고, 계피가루 좀 섞어주고요. 그렇게 소주 좀 넣고 해가지고 팍 버무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한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잘 커요. 이 아이가 조금 이제, 조금, 물 반응이 보이고 약간 벌어지고 있네요. 얘가 잠자는 아이더라고, 보니까. 얘도 이렇게 잠을 자는지 놀이끼리 해요. 미니 부사형이. 그래도 튼튼합니다. 얘도 튼튼하고 아주아주 아주 튼튼하고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블루서프라이즈가 세상에 이 화분보다 더 컸던 애가 이렇게 쪼그매졌어요. 그리고 제가 따버렸잖아요. 눈이 소복소복. 뿌예요, 뿌예. 지금 다 눈이 온이라고 산이고 하늘이고 다 뿌였습니다. 이렇게. 장미허브도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여기 떡잎을 이렇게 똑똑 빠지면은 그 자리에서 새싹이 또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아유, 예, 좀 온둘라타가 쪼글쪼글하더니 목대가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예뻐요. 지금 겨울에는 조금 잠자는 향인데 여기 써있죠. 온둘라타 20년 5월 달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제가. 모란장에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얘도 잠자나 봐요. 잠자고 있어요, 얘도. 까라소리인데 겨울잠을 자고 시무룩하게 지금 빛깔도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죽지 않게끔 물만 주고 있거든요. 봄 돼야지 팍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 화재도 그 상태에서 싹 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붉은빛을 띄고 있어요. 채솔송도 잠자는 아이고, 여기 카를라 염자 지금 색깔이 초록초록해졌죠. 그 밑에 얘도 다 보내버렸어요. 없어요. 오즈모 두 개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요거 크리스마스 하나에 남은 거 옆에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고 뚝 잘라서 꼽아놨더니 뿌리를 내렸답니다. 우리 흑개리도 얘도 지금 잠자요. 잠자. 봄 돼야지 팍 튀고 살아나는데 한 몸에 목재라도 길었었는데 그 물을 많이 먹여서 그런지 색깔이 병들어 가지고 내가 다 잘라 가지고 한 송이에서 다섯 개를 잘라서 여기다 뽑아놨더니 뿌리가 내렸답니다. 저기 사람들 다니는 거 보세요. 눈이 오는데도 우산 쓰고 운동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다 지났죠, 이제. 하루가 다 저물어 가죠, 곧. 저녁 때 맛있는 저녁들 많이 맛있게 가족들과 드시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단돌이 잘하시고요. 눈길 조심하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 빠빠.